전쟁기념사 앞에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축제를 통해 나눔의 기쁨과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았는데요. 보도에 안지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소중한 용돈을 기부함에 넣으며 선물을 받습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는 눈빛은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문화축제 나기채를 열었습니다. 나기채는 나누는 기쁨 체험의 줄임말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갈 때는 좀 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의 기부로 시작한 이날 행사엔 700명의 아이가 1,000원을 기부하며 완구를 선물받았습니다. 70명의 어린이는 자신이 쓰던 물건을 벼룩시장에 직접 팔아 그 수익금을 스스로 기부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대사관이 함께 참여해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랑 같이 여기로 와, 한국으로 와서요. 벼룩시장에서 뛰어놀고 구경을 하고 싶어요. 이날 모인 기부금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 직접 전달됐으며 대사는 여러분의 도움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며 평화를 위한 기여라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기쁨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전쟁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6월엔 호국영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KFA 뉴스 안지현입니다.